안녕하세요. 함께 배워요 한국어 김선입니다. 오늘은 어떤 문법을 공부하게 될까요? 대화문을 잘 들어보세요. 시작합니다. "여기 앉으세요. 무슨 문제가 있나요?" "휴대폰 배터리가 너무 빨리 닳고 액정도 조금 깨졌어요." "배터리는 쓰면 쓸수록 사용 시간이 짧아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이런 경우에는 새 배터리로 교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액정은 수리하는데 얼마나 들까요?" "조금 깨져도 전체를 바꿔야 하니까 똑같이 15만 원이에요." "액정도 바꿔주시고 배터리도 교체해주세요." "배터리는 쓰면 쓸수록 사용 시간이 짧아져요." 을수록은 어떤 상황이나 정도가 점점 더해지면 뒤의 결과도 같이 변한다는 것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특히나 음연 을수록 형태로 자주 사용되는데요. 대화문에 나온 문장을 살펴볼까요? 배터리는 쓰면 쓸수록 사용 시간이 짧아져요. 쓰면 쓸수록은 쓰면 그 쓰는 만큼 점점 더 라는 의미가 있지요. 어떤 상황의 정도가 더해지면 뒤의 결과도 같이 변하는 것을 나타내니까 처음에 한 달을 쓸 때보다 두 달, 세 달 쓴 기간이 늘어나면 그만큼 앞으로 더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의미예요. 다른 예문을 살펴볼게요. 그 친구는 보면 볼수록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 친구는 알고 지내는 시간이 늘어나고 자주 보니 그 친구의 매력을 더 알게 되었다는 의미예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걱정도 많아진다. 돈이 많아지는 양만큼 더욱더 걱정이 많아지는 것을 나타냅니다. 문장 만들기 연습을 해볼까요? 한국어 공부가 재미있어요? 배우다. 네. 배우면 배울수록 재미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건강해졌어요? 등산하다. 등산을 하면 할수록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옷이 좀 작네요. 빨다. 이 옷이 빨면 빨수록 작아지네요. 완성된 문장을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재미있어요. 등산을 하면 할수록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이 옷이 빨면 빨수록 작아지네요. 새 배터리로 교체해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수밖에 없다. 이 문법은 이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나 가능성이 없을 때 쓰는 표현이에요. 대화문에 나온 새 배터리로 교체해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는 새 배터리로 교체하는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휴대폰을 계속 사용하려면 배터리를 교체할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다른 예문에서는 어떻게 사용될까요?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어서 휴직할 수밖에 없어요. 일을 하고 싶지만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어서 일을 그만두는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없을 때 휴직할 수밖에 없어요 라고 표현합니다. 5시 영화표가 매진이어서 7시 영화표를 살 수밖에 없어요. 5시에 영화를 보고 싶었지만 모두 매진이에요.
5시 표를 구할 수 없으니 어쩔 수 없죠. 7시 표를 살 수밖에 없어요. 자, 이제 문장 만들기 연습을 해볼까요? 바르게 연결하고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차가 막히다, 늦다. 차가 막혀서 늦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직도 짐이 안 나오다, 기다리다. 아직도 짐이 안 나와서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한국에 10년 동안 살다, 한국어를 잘하다. 한국에 10년 동안 살아서 한국어를 잘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차가 막혀서 늦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직도 짐이 안 나와서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한국에 10년 동안 살아서 한국어를 잘할 수밖에 없어요. 수리하는데 얼마나 들까요? 대는 어떤 일 또는 어떤 것을 대신해서 쓰는 말이고 동사 뒤에 연결해서 무엇이 앞에 일이나 상황에 좋거나 도움이 될 때 혹은 반대로 나쁘거나 필요 없을 때 사용합니다. 특히 대화문에 나온 것처럼 는데 뒤에 돈이 들다, 시간이 걸리다와 같은 표현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수리하는데 얼마나 들까요? 수리하는 것에 비용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예문에서 는데 문법을 살펴볼까요? 휴대폰 액정을 교체하는데 15만 원이 들어요. 휴대폰 액정을 교체하는 것에 15만 원이 필요하다는 의미이고 냉장고를 수리하는데 3시간이 걸려요. 냉장고를 수리하는 것이 3시간이 걸린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비용이 들거나 시간이 걸리는 것을 나타낼 때 자주 사용되니까 꼭 기억하세요. 이번에는 는데를 사용해서 문장 만들기 연습을 해볼까요? 비행기 표를 사요. 60만 원이 들어요. 비행기 표를 사는데 60만 원이 들어요. 어제 이 책을 읽었어요. 4시간 걸렸어요. 어제 이 책을 읽는데 4시간 걸렸어요. 컴퓨터를 바꿨어요. 100만 원이 들었어요. 컴퓨터를 바꾸는데 100만 원이 들었어요. 완성된 문장을 한 번 더 따라해 보세요. 비행기 표를 사는데 60만 원이 들어요. 어제 이 책을 읽는데 4시간 걸렸어요. 컴퓨터를 바꾸는데 100만 원이 들었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 새로운 문법으로 만나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